야, 샛별아, 너 부러우면 부럽다고 얘기를 해. 통할 사람 없는 게 네 잘못은 아니잖아? 누가 없대요? 저도 친구 있거든요. 아, 고딩 친구? 야, 지금 수업 시간 아니냐? 쉬는 시간 맞춰서 전화해야겠다. 요즘에 쉬는 시간이 10분이었나? 걔 아니고! 그, 다른 친구! 남자! 어? 남자. 걔 연예인이에요. 야, 연... 아이고 참, 야 누구, 야 누군데, 누구? 참 무슨 야? 와 야, 진짜 아이고. 이거랑 얘 강지욱? 강지욱이 네 친구라고? 얘 제 친구예요. 하 참, 야 샛별아, 네가 판촉 오래 하다 보니까 모델이 너무 친숙해져가지고 친구처럼 느껴졌구나. 몰입을 많이 했네. 진짜라니까요? 야 너 강지욱이 네 진짜 네 친구만 있다가 우리 회식할 때 좀 불러가지고 자리 좀 빛내달라고 한번 해봐봐. 못할 것 같아요? 해봐. 나도 한번 보기, 강지욱 좀. 진짜 점장님 큰일 난다. 자, 봐봐요. 아, 정말 큰일이다, 진짜. 너 그 막 욱하는 마음에 어? 이렇게 책임도 못 질 말 막 뱉고 그러는 거 아주 나쁜 버릇이야. 습관되기 전에 빨리 고쳐야 된다. 알았지?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고 이따가 저녁에 보자. 응? 이따 봐. 아 진짜. 아 진짜 강아지. 야 진짜 나한테 개박살 날 거야. 아 진짜 전화는 다들 왜 안 받는 거야? 야. 어이 브라더, 쏘리. 나 수업 중이었어. 야, 나 안 그래도 너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. 왜? 은별이 결석했던데 뭔 일 있냐? 어? 결석? 아니, 야, 내가 아침 먹고 보냈는데? 내가 애들 한번 족쳐볼게. 아, 일단 끊자. 아이씨, 정은별 진짜 어쩐지 이상하더라니. 아, 오늘 일진 왜 이러냐. 엔도사! 뒤통수 맞는 수가 있으니 조심할 땐! 뭐가 깨져도 깨지는 날! 와, 참, 신이네, 신이야. 뒤통수 맞는 것까지 어떻게 알았지? 아, 깨지긴 뭐가 깨진다는 거야? 다음 씬 준비! 지욱 씨, 괜찮아요? 네. 야, 진짜 멋있게 나왔어. 어? 아, 그래요? 형, 부재 좀 줘봐. 아, 그래? 잠시만요.